질 건강관리 첫 번째 비법은 순면 속옷을 입고 푹 삶아서 혹시 모를 세균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. 질염 네. 그러고 나서는 그 뒤로는 이제 항상 네. 면을 입어요. 아. 면이 좀 예쁘지는 않은데 네. 항상 면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이렇게 삶아요. 아. 팔팔 끓는 물에 이렇게 삶아가지고 있거든요.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면이라서 그런지 피부에도 너무 좋은 것 같고 기분 좀 상쾌해요. 질염 재발을 막기 위해 질 건강에 나쁜 습관 역시 싹 고쳤다는 수현 씨. 외부로 냄새 같은 거 날까 봐 좀 신경 쓰잖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막 자주 샤워도 자주 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샤워해야 되고 점심 때 저녁 때 이런 식으로 하루 세 번 네 번. 근데 내 스스로가 뭐 그런 건 상대편은 못 느낀다 그러는데 제 스스로가 또 혹시나 또 남한테 엮여온 어떤 그런 것 같아서 퍼질까 싶으니까는 노파심에 너무 많이 자주 씻었던 것 같아요. 질 세정제 종류가 있는데요. 그 외음부 피부만 닦는 종류의 세정제가 있어요. 이제 그런 종류의 세정제는 뭐 자주 쓰셔도 큰 상관은 없거든요. 근데 질 안쪽까지 닦는 세정제가 있는데 그런 세정제들은 자주 쓰시면 안 좋아질 수 있어요. 필요한 경우에는 쓰셔도 되는데요. 어떤 경우냐면 분비물이 너무 많거나 냄새가 많이 나거나 이런 경우에는 써주시는 게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너무 자주 씻으면 질내에 좋은 유산균을 같이 씻어낼 수 있어서 그렇게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. 건강 간식 다시마 튀각을 준비하는데요. 다시마는 자궁근종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맵고 짜고 얼큰하고 칼칼하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. 근데 지금 이제 그게 되게 몸에 안 좋대요.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약간 이제 좀 삼삼하다 그러죠? 슴슴하다 그러지? 네. 그런 식으로 가능하면 이제 짜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는 걸 먹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. 간식에도 수현 씨만의 숨은 노력이 담겨 있는데요. 일반적인 다시마 튀각과 달리 질내 유해균을 늘리는 설탕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. 예전에는 네. 설탕을 좀 뿌려 먹거든요. 그런데 네. 설탕이 여성들 그 질에 별로 네.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. 네. 가급적이면 뿌리자고 자연 그대로 맛을 살리기 위해서 네. 건강에 좋게 그냥 먹는 거예요. 리스펙터 유산균으로 질염 예방과 질 건강까지 챙긴다는 수현 씨. 질염으로 좀 고생을 하고 네. 또 자궁 적출술까지 하다 보니까 질 건강에 좋은 게 뭐가 있나 네. 알아보다가 질까지 가는 그 유산균이 있다 그래가지고 네. 그걸 지금 꾸준히 먹고 있어요. 리스펙터 유산균 섭취 후 질염 재발률이 매우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.